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첫 경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나고, 지금 연수 지점에 오늘 나갔었는데, 뭐, 이거 복장 그대로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토요일 거 지금 예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은 준 대박이라 그럴게요. 그냥 대박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적중은 총 9개 경주가 나왔는데, 내용도 괜찮았고요. 거의 뭐 싹쓸 분위기로 갔습니다. 첫 경주부터 상한간방 찍고 갔죠. 제주 1경주였습니다. 4번 서부검객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팔렸죠. 6번 웅비성을 놓고요. 아나짜리 3번 만복, 6번 3번 복승식 20.2배, 거기에 삼복이 2번 돈마맨이 붙어가지고 101.4배. 국기가 맞죠? 나왔죠? 101.4배. 3번, 6번, 2번. 완짱에 설상 삼복까지. 삼상은 아니고요. 삼복 101배까지. 뭐 쌍승식은 63.7배가 나왔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방 때려 먹었고.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라 그랬죠?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빨갱이들, 뭐, 2번, 6번, 뭐, 수미일마, 초석, 9번 양봉제비 싹다 날렸죠. 빨갱이들 나머지는 싹다 날리고, 10번 아연로는 대가리다. 늦발에서 아쉬웠던 놈이라고 그랬죠. 10번 대가리로 한 방, 황금기였습니다. 황금기. 곽석이 같아서 좀덜 팔리는 마필인데, 나중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4.9배짜리 완짱으로 A급 한방.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파괴력이 다르죠. 2번, 6번, 9번 빨갱이들 싹 꺾고 한 방으로 들어갔던 경주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제주 1, 2경주에 이어서 제주 3경주도 역시 뭐 방어입니다. 요거는 2.9배짜리. 그 다음에 4경주는 좀 넘어뛰었고, 제주 5경주 A급 승부였죠. 2번 금빛 퀸을 대가리로 한방 찍어 먹자. 3번 특급이었죠. 박성광이. 쌍승식이 뒤집혔어요. 18.4배. 복승식은 6.3배였는데, 자, 의외로 짭짤한 배당이 나왔었습니다. 자, 5경주 A급 승부였고요. 자, 다음에 부산 4경주에 중배당, 고배당 하나가 시원하게 또 걸렸습니다. 7번 신흥 클래스를 달라박스 대가리로, 11번 국대 히어로, 7번 11번 56.6배였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아나짜리 삼복 10번마 범한 골드가 붙어오면서 37.4대 56.6배 플러스 삼복승 37.4배. 기분 좋아. 이렇게 중배당, 고배당 또 건져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주 6경주 7번, 2번 제주 요격기 봉천수. 봉천수는 대가리다. 2번, 7번으로 한방 때렸는데 7번, 2번으로 거꾸로 들어왔죠. 13.9배, 5.0배였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 고배당 준상한가에 이어서
자, 오늘 두 번째 또 상한가가 또한방 나왔습니다.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대가리가 2번 미러클 마린이 팔리는데, 요거 이길 놈 하나 있다. 달러박스 하나 있다. 노린다 그랬죠. 자, 바로 6번 금화 휴트였죠. 금화 휴트. 2번 미러클 마린. 6번 2번 금화 휴지 뒤에 2번 미러클 마린 역상복 24.2배짜리 메인 한방 상한가 완장으로 갖다 발랐고요. 거기에 삼상승 10번 이게 뭐였죠? 아델 플라잉이었나요? 커널 플라잉, 커널 플라잉. 거의 백판성 하나짜리입니다. 6번, 2번, 10번. 삼복승이 70.0배였고요. 삼상승이 451.4배. 당첨. 오경주. 메인 승부 한 방에 삼복 삼상 70배, 450배. 자, 이 부산 오경주 끝나고 연수 지점에 제가 앉아 있는데 담배 하나 피러 가는데 전화기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감사 문자, 뭐 축하 문자, 기분 좋다고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연타로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4번 북경라이언이 늦발만 안 하면 이번엔 대가리다. 11번 쿨러닝이었죠. 4번, 11번 17.9배짜리 복승식은 9.1배 역상복으로 이것도 기분 좋게 갖다 꽂았고요. 부산 마지막 8경주가 또 메인이었습니다. 야, 오늘 메인 승부 뭐 죽여줬죠. 대가리가 1번 그레이트 미스인데 제가 이거 불안하다. 그레이트 미스 불안하다. 서승훈이 1번 게이트에서 처박힐 수 있다. 대가리가 팔렸는데 역시 부러졌죠. 우리의 대가리는 뭡니까? 11번 닥터 오스카였습니다. 닥터 오스카. 11번은 놓고 9번 서던 킹까지 연결이 되면서 28.5배짜리 뭐 쌍승식은 뒤집혀졌는데 63.8배가 나왔고요. 복승식 28.5배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싹쓸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기셨길 바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이거를 어차피 내일 또할 거니까 안 바꾸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드머니 300 갖고 시작을 했는데 총1300좀 넘었어요. 한큰거한장 정도 좀더 먹은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말 그대로 왜잘안 보이나? 그리 바래요? 자, 요거 내일 또 곱하기 3으로 이게 왜잘안 보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구라 안 칩니다. 설마 조철이가 이거 구라 치겠습니까? 총한 137장 정도 되는데, 오랜만에 저는 제가 먹은 것도 물론 본인이 먹은 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조철의 문자, 조철의 ARS를 청취하시고 이기셨다는 소식을 제 핸드폰에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인데
역시 일을 낸다 그러더니 일을 냈다. 음성을 듣고 삼상삼복까지 죽여준다고요. 요게 바로 아까 부산 오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문자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감사하게 봤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대표적으로 한 개만 보여드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도 듣고 문자도 받고 하시잖아요. 안 됐을 때 짜증나는 문자보다, 이런 같이 좋은 칭찬하는 문자, 이런 게 날라오면 저도 엔돌핀이 막 돋아요. 예상가가 이 예민한 직업인데, 이왕이면, 내가 선택한 예상가, 내돈 주고 선택한 예상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신명나는 예상을 해야 예상이 한 개라도 더 맞고, 예상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과 통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간단간단한 문자 하나도 조철에게는 많은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주절주절 됐어요. 자, 오늘 금요일 분위기 좋았는데요. 분위기 타고 토요경마까지 한번 2연장 싹쓸이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3578텐, 제주는 24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늦은 밤 새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해주시는데 아직도 당일날 시간 빡빡하게 해주시는 분들 다들 뭐 감사한 고객분들입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이런 시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3경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먹고 갑시다, 이번에. 찍어 먹기, 두 방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3경주 방.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 요거는 깔끔하게 두 방입니다. 자, 10번 마 비카 나르마가 대가리로 팔리죠. 이승환이. 직전에 경주거리가 너무 길었어요, 갑자기. 1700으로 늘렸었는데. 이제 1400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요놈이 아마 승부수를 빨리 던질 겁니다. 직전 경주는 조금 한 템포 늦어가지고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10번마 비카 나르마, 요번 경주는 아마 후미권에 있다가, 중후미권에 있다가, 슬그머니 아마 무빙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그머니 무빙으로 한놈 잡아 제끼고, 직전에 아쉬웠던 삼착했던 거, 자, 이번에는 대가리로 승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자, 10번마 비카 나르마.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몇 마리 팔리죠? 조철에 찍어 먹긴 뭐예요? 불안한 인기만 있으면 싹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찍어 먹기가 형성이 됩니다. 10배 아래짜리는. 그래서 10번 비카 나르마를 놓고요.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자, 요거는 먹고 가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시원하게 한방 쏘고 갈 테니까요. 성경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오경주입니다. 국산 4군이고요.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예요.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제가 요 위에 메인 승부. 근데 아직도 4군이냐? 이놈은 2군 정도에는 가 있었어야 되는 말이다. 그런데 4군 편성인데 현장에서는 이따구로 배당판이 형성이 됩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이 대끼리도 한 10배 정도는 넘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대끼리도 10배는 넘겠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4군에 있냐? 너는 오늘 딱 걸렸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청기누설하지 않고요. 딱 제대로 한방 붙여가지고 중매당으로 여러분들께 시원한 상한가 선물 한번 할 테니까 자, 오경주 꼭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상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에요.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다 써놨죠. 직전에 노렸던 놈, one more time, 미어도 다시 한 번. 요거. 직전에 전개가 꼬이고 전개를 잘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조철은 달러박스로 노리다가, 열심히 타고 지면, 아, 조철이 눈깔이 썩었구나. 내가 더 공부를 더 해야 돼. 하고 인정을 합니다. 뭐, 기수욕하고, 마주욕하고, 그 호구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승복해야죠, 경주 결과에. 어지간한 거 아니면. 직전 경주 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복귀도 다시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놈이 편성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걸려 있습니다. 자,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7경주도 혼전이죠? 근사하게 2번만 마이칸이라는 마 비리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이동하기수. 자, 2번 마이칸을 놓고 때리는 경주도 아니다. 자, 직전에 노렸다가 물 먹은 놈, 여러분들은 조철의 유료 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 요 놈이구나. 자, 그 놈을 놓고 2번 마이칸도 있고요. 나머지 한두 마리 정도 안고 가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작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자, 20장 상한가로 7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7경주였고요. 자, 다음 이제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바로 연타로 8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 9번마 거센 챔프 임기현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요.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거센 챔프. 부담 중량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57kg라는 부담 중량이.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는, 얘 정도는 이길 달랍박스. 역상봉 놓고 때리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 승부로 선물을 하나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팔경주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대가리는 달러박스 뭐냐? 자, 저는 여러분들께 10번마 모닝펄이란 마피를 역상복 대가리로 추천을 드립니다. 조인건이가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몸이 좀 준비가 안 됐었는지 슬그머니 그냥 오착되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선행으로 갖다 쏠 수도 있고요. 전개가 유리해졌습니다. 외곽 선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바로 10번마 모닝펄이 역상복 대가리다. 자, 요놈을 놓고 공략을 한다면 9번 거센 챔프가 부러지면 받치기 배당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배팅하기 좋죠. 뭐 현장에서 별일 없으면 10번 9번이 역상복 완짱이 될 거고요. 뭐 7번 클로버 파티도 있고요. 아무튼 10번 모닝펄이 8경주 달러박스 승부의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에 붙여가지고 달러박스에 한방짜리 또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 예상 이것도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천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무리 잘 해야죠. 8경주, 9경주, 10경주. 자, 국산 3군 1400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마지막 거또 이까심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6번마 아침 동자죠. 6번마 아침 동자. 직전에 다 와서 따였습니다. 대왕구가 기가 막히게 뛰었죠. 조철이 요거. 와, 아침 동자, 아, 라라케이를 놓고 대왕구에다 갖다 발랐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라라케이도 부러지고 대왕구는 왔는데. 자, 그 경주에서 선행 갔다가 잡혔던 6번마 아침 동자 장초열이 다시 한번 이번에 선행 출라인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번마 아침 동자를 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자, 요거는 후차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세 번째 메인. 아, 벤츠한테 장안가 한번 가는 겁니다. 꼬랑지 한 마리 붙여 먹어야죠. 자, 식경주. 6번 아침 동자. 대가리다. 이번엔 실수 없다. 앞방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 두 마리가 보입니다. 두 마리. 둘 중에 하나가 주력방으로 들어갈 건데, 대길이는 지금 9번 카우보이 탱고가 팔리고 있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앞전이 막
비비적비비적 하면 어부지리는 몰라도 이제는 이 정도 편성해서 자력으로 더 이상 좋은 거는 뽑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요. 자, 9번 카우보이 탱고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자,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갑니다. 자, 6번 마 아침 동자를 놓고 꼬시래기들 두 방, 아나짜리들 두 방, 멋지게 갖다 꽂으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식경주 찍어 먹기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라 하십시다. 자요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 갑니다. 제주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제주경마 오늘 그냥 싹쓸이죠, 싹쓸이. 한 개인가 두개 빼고 다 맞춘 것 같은데. 완짱, 완짱 들어오기도 하고, 선복도 좋고. 연타로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고 뭐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뭐 새벽에 누우면 어쩐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자 넣어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시작하기 전 1시간 전까지는 다 회신이 다 가니까 그냥 넣고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남겨놓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2, 4, 5인데요. 첫 번째 2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2경주. 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이고요. 7번마 드림히트죠. 7번마 드림히트. 마지막 회장배였나요, 요게? 선봉대, 드림볼트, 백록천하, 쟁쟁하죠? 한번 뛰어봤습니다. 데뷔전에서 대가리 치고 한번 뛰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걸음이 좀더 늘어야 될것 같다. 일반 경주에 냈는데 대가리 이빨 팔리고는 해피걸한테 따여버렸어요. 자, 문현진이가 열이, 약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자, 일반 경주에서는 와야 된다, 무조건. 7번 드림히트. 자, 1000m. 선행 승부도 되고, 선입 승부도 되고, 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외곽에서 따라갈 것 같은데요. 자, 7번 마 드림히트는 대가리가 와 있다. 그래서, 자, 오늘 제주 2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다. 자, 요거, 역시나 조철의 찍어먹기 때리고 받치기 아니면 두세 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괜히 덜덜하게 빨갱이들 다 달고 가면 피곤해집니다. 못 맞추고 말지 그 빨갱이들 다 갖고 가면 약 올리는 거죠. 자, 7번 드림히트를 놓고요. 가능하면 두 방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릴놈 한 놈에 바칠놈 한 놈. 자, 찍어먹기. 4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이거 7번. 7번 드림히트를 놓고 두 방으로 한번 잡사이 따끈따끈하게 식기 전에 한번 제주 2경주 첫 승부 멋지게 갖다 때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두 개가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 메인
오늘 금요 경마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일 토요 경마도 한번 메인 두 개 모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고요. 네, 4등급 1110m 핸디캡. 네, 레이팅 60점이죠. 오늘 경주 중에 아마 최대 혼전인 것 같습니다. 최대 혼전이라는 거는 이 사전 인기도상 최대 혼전이다. 그런데 조천은 이거를 건방지게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번 달려야 되겠다.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이건 뭐 군말 않고 이건 뭐 마필 설명들 단평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설명드리기가 뭐하게 전부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 마필입니다. 요 중에 가장 센 놈을 조철이 찾아놨기 때문에 요 놈은 온다. 후차권을 잘 굴비 엮듯이 엮어야 되는데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배당 흐름 조철이 생각과 맞아 떨어지면 한 20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배. 20배에서 50배 딱 조철이 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은 20배, 50배 사이. 때리기 좋잖아요. 5장, 10장. 걸리면 뭐 상한가죠. 그죠? 자, 가장 센 놈을 놓고 때리는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 갑니다. 자, 제주만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뭐 위에 항상 저는 뭐 말 장황하게 뭐 써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딱 레이스 포인트 요거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요놈이 배팅을 때릴라 그러는구나 감이 오시죠. 자, 그놈만 날려버려가 1위가 맞냐? 요 위에 날라갈 수도 있겠다. 마명 그대로 날려버려가 날라갈 수도 있겠다. 시건방 찬란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9번 날려버려는 말 그대로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현장에서. 여기는요,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9번 날려버려죠.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두번다 작살냈어요. 그런데 경주 전개를 못 풀어간 게 없습니다. 박성광이가 잘 풀었어요. 예전에 핸디도 안 올라갔습니다. 55.5 그대로예요. 최근 들어서 결정타가 부족한 모습인데 여기서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번 꺾어질 수도 있다. 이미 마필이 한풀 꺾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티로스한테도 져봤고 전설마을한테도 졌고 이 전설마을은 제가 잘 아는 마주의 마필입니다. 과천 부산의 해랑 시리즈
해랑 시리즈 마주님의 뭐 건너 건너서 마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설 마을 요거 현장에서 제가 요거는 정확한 타임을 알게 돼 있는 마필이고요. 아무튼 9번마 날려버려 꺾어낼 수 있는 인기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받치기 배당이 좀 나오면은 받치고, 안 그러면 아예 꺾어가는 것도 겸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요놈을 이길 놈들이 서너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9번 날려버려를 뒤로 돌려놓고, 자, 마지막, 제주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장안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천 제주 지금 경마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지도 못하고 바로 예상을 했는데도 지금 한 8시 한 40분 정도 됐네요. 빨리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